달리미망 충망이 지금 3년, 4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껴가지고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누렇게 청소도 안 되고 아이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옆에 작은 하천이 있어서 날벌레도 많아가지고요. 오늘 미세방 충망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으로 다 교체를 할 겁니다. 전체 창틀은 대형 사이즈가 대자가 3개, 중창이 나머지고요. 조그만 거 하나, 뭐 이렇게 해서 9개 정도 나오네요. 작업 완료 후에 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별내 우미린 스타폴의 403동 6호 라인입니다. 대창이 하나, 둘, 세 개, 중창이 네 개, 소창 하나 해서 총 8개 들어갑니다. 8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9개네요. 9개. 여기 5개, 저쪽 4개. 중창이 좀 많았습니다. 자, 올라가서 이제 설치 완료하고 사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미린 아파트 오늘 다 설치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방충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합니다. 지금 여기가 거실인데요. 이제는 마음 놓고 일어나도 바람도 환기도 잘 되죠? 얼굴 안 나와요. 네. 환기도 잘 되죠? 여기 밑에 물받이까지 다 붙여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. 이제는 안심하고 환기할 때도 뭐 미세벌레 100% 거의 99% 안 들어오니까 안심하고 창문 열면서 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아이 있는 집이라서 미세먼지는 한 50% 정도 차단 효과가 있어요. 섬유질에 섬유 마찰력으로 인해서 그 50% 정도 한 저게 있고 초미세벌레는 그냥 100% 다 차단하고 먼지 같은 한 번씩 털어주면 안 털어줘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 비 오면 그냥 이렇게 같이 실려 내려가 버려요. 이게 자가 발수 코팅이 돼 있어서 비도 딱 튕겨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10년 이상은 너클링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오늘 고객님도 만족하시죠? 만족. 네, 고맙습니다. 8개입니다. 오늘 청소해서 모여 여기까지 다 교체해서 작업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